현대차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부러지는 게 현대 포터, 기아 봉고의 판스프링인데 이 판스프링을 너무 약하게 만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드디어 화물차 판스프링 다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했더니 50분 만에 3대꼴로 잡혔다. 그러니까 15분마다 한 번씩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화물차다라고 하면 그냥 이 판스프링 다 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이 판스프링이라는 게 대체 뭐냐, 뭐길래 그래? 이러실 텐데, 트럭에서 화물 적재함을 보강하는 기다란 철제판을 화물 적재함 바깥쪽에다 이렇게 끼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붙어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도로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지나가던 다른 차가 그걸 밟아서 뒷차로 튕겨보내는 거죠. 그럼 뒷차에서 아주 치명적인 사고나 부상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일으키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건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러면 전에 단속하다가 이제 안 했다는 거야? 그동안 왜 안 했어? 싶은데,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거 단속하는 거를 결사반대했고 심지어는 단속 때문에 파업까지 했다는 건데, 야,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원인이 또 딴 데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로에 판스프링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게 튕겨서 뒷차에 맞을 확률 뭐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번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 그럼 이게 도로에서 스스로 치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들의 바퀴에 계속 튕겨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튕겨 나와서 언젠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철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사고가 나는 거죠.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이런 사람만 5명입니다. 뭐 엄청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에서 멀쩡히 운전하다가 완전 봉변이죠. 갑자기 철판이 날아와서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일, 이거는 흔치 않죠. 그래서 단속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걸 반대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걸린 일인데 이걸 반대하면 되나 싶죠. 이 반대 이유는 그걸 단속하면 대안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거 옹호하는 입장인 매일 노동뉴스에선 이렇게 얘기하네요. 판스프링 정부 단속에 일 못하는 화물차 노동자, 화물연대 계도기간 주든지 대안 마련해야. 아니 이게 무슨, 너네가 불법 개조하셨는데 우리가 대안을 왜, 이상한데? 여기 첫 줄에 딱 써있습니다. 판스프링 충격흡수용 지지대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지대는 기사들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안전장치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쇠사슬로 결박을 두세 군데 해도 도로 커브를 돌다 보면 줄이 끊어지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파일처럼 중량물인 큰 동그란 원형체가 쏟아지면 큰 사고가 난다. 아니 이게 무슨 발상이 약간 말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인터뷰가 옹호하는 입장의 인터뷰예요. 사진도 지금 옹호하는 입장의 사진인데 이래요. 사진에서 보세요. 한번 요 판스프링 요걸 올려놓고 지금 이거 대충 이렇게 끼웠잖아요. 쇠사슬이 이게 끊어졌을 때 이 판스프링이 이걸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말이 안 되죠. 일단 쇠사슬이 여기 두세 군데 결박해서 끊어진다. 그럼 네다섯 군데 결박해야죠. 안 되면 열 군데 스무 군데라도 결박해야죠. 어떻게든 이게 끊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판스프링 몇 개로 어떻게 보강을 해? 말이 안 되죠. 이미 이 판스프링 이렇게 눌려서 텐션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게 돼 있는데 밑에 보니까 고정장치도 없는 것 같아요. 고정도 안 하고 이렇게 대충 걸어놓으면은 이게 당연히 화물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은 아래로 쏙 빠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화물차 운전자들은 어찌해서 이걸 장착하겠다는 건가?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장착하는 거 이거 막 무슨 사이코패스 같이 남은 뭐 죽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태안에서 화물차에 2톤짜리 스크류를 싣고 결박하려고 했던 화물차 운전자, 이 스크류가 굴러 떨어지면서 거의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이게 쇠사슬로 묶어야 되잖아요. 묶다 보면 쇠사슬이 물건을 당기게 되니까 굴러와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판스프링이 있었다면 이 적재함을 이렇게 버텨줘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적재함이 그냥 허무하게 넘어졌다는 거죠. 아, 그래서 판스프링을 쓰는 구나. 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달에 판스프링을 이렇게 접이식으로 접었다가 올렸다가 그리고 여기에 나사로 그걸 체결하도록, 볼트로 체결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말은 좋은데 이게 볼트로 이걸 체결할 수 있나? 볼트로 체결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판스프링이 여기서 받아들이는 힘이 몇 톤이나 되는데 이걸로 휘청휘청 하는데 여기 볼트의 힘만 가지고서 이걸 버틴다. 그러다 보면 이 볼트가 변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일단 어떻게든 끼웠는데 끼우고 나서 풀려고 보면
않으면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너무 날림이고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사실 저는 굳이 이걸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끼잖아요. 끼고 빠져나오지 않게 볼트를 끼우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다가 구멍을 뚫고 자물쇠나 이런 걸로 고리를 끼워서 위로만 안 빠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지 않나? 깔끔하게 하려는 건가? 여튼 지금 화물연대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국토부나 누가 됐든 상관없는데 정부 쪽에서 뭔가 하여간 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만들겠다. 근데 지금 이걸 단속만 하고 대안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거는 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거 어쩌라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면서 단속이 아니라 뭔가 해결책을 빨리 내놔라 하고서 총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정부가 갑자기 단속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겁니다. 올해 1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그걸 단속 유예를 해지를 안 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다음 정권까지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단속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보나마나 화물연대 총파업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애초에 원인은 뭔가 조금 더 살펴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화물차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현대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물차는 판스프링이 용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빠져서 결국에 판스프링 뭐 얼마 안 하겠지만 그걸 또 사야 되니까, 아니면 또 아래로 빠져버리면 화물이 또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용접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 빠지게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녹이 쓸어 있죠. 뭔가 많이 사용하는 적이 있어. 근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예비 신랑이 사망한 가슴 아픈 사고 있었죠. 이 경우는 명확하게 용접 흔적이 딱 보여요. 그런 거는 정말 적재함에다 끼웠던 그 물건이 날아왔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판스프링이 날아오고 있는데 별다른 흔적이 없어요. 매끈합니다. 날아온 판스프링을 실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게 판스프링은 맞아 맞는데 판스프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절단한 모습이 아니라 절단면이 부러진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용 흔적이 너무 없습니다. 뉴스 영상에서도 보시면 날아오는 판스프링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용접 자국도 없이 그냥 매끈합니다. 야, 그럼 이 판스프링이라는 이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판스프링이라는 거 왜 스프링이야?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한번 보죠. 화물차 밑에 보면 이런 판스프링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판이 포터 같은 경우 5개에서 6개,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7개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판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걸 겹쳐서 놓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장을 겹쳐 놓으면 이게 철판이 휘면서 스프링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포터 같은 경우는 6장 구성을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으면 2번, 3번, 4번이 부러집니다. 5장 구성에서는 2번, 3번이 그렇게 잘 깨져요. 그래서 2, 3, 4번은 부품으로 따로 나올 정도예요. 현대차에서 부품으로 나오는데 이게 부속으로 나온다 이 얘기는 그만큼 잘 부러진다, 잘 고장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 그러면은 이거 부속으로 안 나오고 전체 한 덩어리로만 팔 텐데, 근데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부속으로 팔고 있잖아요. 특히 2, 3, 4번만 부속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부서진다 그 얘기고, 만약에 이게 부서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부러지면 100% 뒤로 날아갑니다. 이게 부러졌는데 차에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포터, 봉고 이런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차가 돌아다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포터랑 봉고는 아무리 오래돼도 폐차를 하지 않아요. 폐차하지 않고 계속 다니기 때문에 판스프링 계속 녹슬고 결국에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판스프링이 부러질지 몰라서 이거 미리 교체하겠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끊어질 때까지 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6장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6장 중에 하나 끊어져도 5장이 남잖아. 그러니까 그냥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동차 정비하시는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님이라고 계신데 여기 정비 들어온 포터를 보시더니 판스프링이 끊어져서 이미 뒤가 도로 어딘가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남아있는 판스프링도 지금 빠져나오기 일보 직전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포터 판스프링 교체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어지간한 차는 다 부러져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 한 대에서 한쪽에 3개씩 부러지고 양쪽에 6개씩이 부러지는 거잖아요. 6개가
엔진이가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자동차가 사실 화물차에 고정시킨 판스프링이 도로로 떨어진 것보다 오히려 빈도가 높을 겁니다. 정말 많이 부러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부러지는데 이거 자동차 정비검사에서 이거 검사하나? 검사를 안 합니다. 판스프링은 정말 위험한 건데 이게 녹이 쓸었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하질 않아요. 녹 쓸었다, 부러질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 이러면 전면 교체하게 해야 되죠. 지금 국토부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데 정기검사하면서 대체 뭐 하는 건가요? 이 판스프링도 소모품으로 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교체하게 해줘야 되죠. 현대차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부러지는 게 현대 포터, 기아 봉고의 판스프링인데 이 판스프링을 너무 약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현대차는 이거 2번, 3번 판스프링 두께 9mm인데 지금 이걸 11mm로 좀 더 두꺼운 걸로 바꾸는 보강 옵션이 있어요. 이거 보강 옵션으로 처음부터 나 스프링 보강할래요 하면 돈을 더 내면 스프링을 더 단단한 걸로 보강해줍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 애프터마켓용으로도 파는데 애프터마켓용으로는 보강용 스프링이라고 따로 팔아요. 그래서 보강용 판스프링으로 애초에 이걸 교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잘 부러지고 도로에 이런 판스프링이 막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튼튼한 판스프링을 넣어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정비할 때 정비 지침으로 반드시 교체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떤 걸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얘기했죠. 화물차 운전자 얘기, 현대차 얘기 했는데 판스프링 문제는 결국엔 이 화물 시스템을 바꿔야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지금 판스프링이라는 게 뭐예요? 적재함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 무슨 판스프링을 댄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붙이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적재함이라는 거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허술하게 엉터리로 만들어지나, 이걸 생각해 봐야죠. 지금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트럭의 한계가 40톤입니다 트럭의 공차 중량, 그러니까 짐을 하나도 실지 않았을 때 트럭 무게가 15톤 정도예요. 그럼 이 차에 실을 수 있는 무게는 25톤 정도 되죠. 25톤 화물차에 화주가 25톤을 실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적재함을 정말 튼튼하게 만들면 적재함 무게만 한 10톤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25톤 트럭이지만 15톤밖에 못 싣는 트럭이 되는 거죠. 과적을 할 수 없는 그런 트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많이 실을 수 없는 트럭을 만들면 누가 싫어하나? 화물차 운전자가 싫어할까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화물차 운전자가 정말로 과적을 선호하나? 아니면 화물을 실어달라고 하는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죠. 사실 화물차 운전자 중에는 과적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놓고 보면 화물차 운전자가 자기가 원해서 과적을 했다, 이런 경우는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거의 91%는 다 화주가 과적을 요구한다고 해요. 당연하죠. 화물차 운전자가 만약에 과적을 하게 되면 코너 같은데 돌다가 잘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심지어는 또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짐이 앞으로 밀려와서 운전석 뒷부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사가 사망하는 경우도 꽤 생기죠. 급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에 만약에 차가 있어, 차를 들이받아, 그러면 역시 짐이 와서 자기를 때리는데, 역시나 이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적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과적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에 적재함을 어마어마하게 보강을 해서 10톤짜리 적재함을 만들어서 나 이제 15톤밖에 못 실는 트럭이 됐어, 미안, 앞으로 15톤만 실어줘, 이렇게 되면 화주 입장에서는 전엔 한 대면 갔던 짐을 이젠 두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화주 입장에서는 그 트럭을 왜 써? 어차피 트럭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건 나랑 관계없는데, 나는 어쨌든 트럭에 실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책임은 그 트럭 운전사가 다 지는 건데,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걸려도 운전자가 벌금이지 내가 벌금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화주가 갑이고, 화주가 원하는 건 어쨌든 25톤 트럭에 25톤 싣겠다. 아니 그게 규정인데 25톤을 못 싣게 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짐을 어떻게 싣고 있나 한번 봐야죠. 톤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부대자루 같이 생긴 건데 이거를 지게차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놔요. 이런 톤백 같은 거를 보면요, 결박을 하려고 해도 결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가장자리가 이렇게 그냥 허술한 포대자루라고 했잖아요. 포대자루라는 거를 이렇게 줄로 꽉 당기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길 수도 없어. 제대로 결박도 안 됩니다. 그럼 이 결박 안 되는 이 톤백을 2층으로 실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무너질 것 생겼는데 이거를 2층으로 실으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흔히 싣고 다니는 게 콘크리트 파일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쇠사슬을 한 두 개나 세 개 걸어요.
두 개 세 개 걸고 이게 당연히 굴러갈 수밖에 없게 생겼는데 이거 이렇게 부실하게 씻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씻느냐, 25톤을 씻는다는 거예요. 야, 이걸 그러면 누가 체결하나? 화주가 체결해 주지 않죠? 올리는 것까지는 화주가 해줘. 그럼 이거를 싣고 갈 때 이게 풀리지 않게 하는 건 누가 하냐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합니다. 운전자들이 직접 올라가서 쇠사슬을 메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혼자서 장착을 해요. 혼자서 장착하면서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거니까 요 철꼬챙이 같은 판스프링이라는 요 알량한 거, 요거에 의지해서 요걸 장착을 하는 겁니다. 와, 사고 안 나는 게 정말 기적이죠. 지금 단속을 보면 화물차 운전자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 판스프링 어쩔 수 없어서 단 거잖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과적을 하고 싶어. 자기가 20톤 트럭이지만 10톤만 실어서 나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25톤을 어쨌든 실어야 되고, 25톤을 실으려면 적재함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니까 요걸 막아놓는 그런 장치가 어쨌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화물차 운전자한테 벌금 때려서 이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 아유 저는 그렇게 하면 과적이니까 과적 안 할래요, 전 과적 안 합니다, 노노 노 땡큐 이런 짐은 안 받을게요 이러고서 운반을 안 하겠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땡큐 하면서 자기가 운반할 텐데,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시장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알아서 과적을 안 하길 바란다. 이건 너무 판타지죠. 화주 입장에서 아유 그 화물차 운전기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니까 오늘은 짐 좀 적게 갖고 가시죠, 아유 절반만 갖고 가세요, 이게 판타지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법이고 정부입니다. 만약에 25톤 트럭에 25톤 싣게 하면 적재함을 도저히 제대로 갖출 수가 없더라, 그게 분명하다면 그럼 차 한 대에 딱 15톤까지만 실어라,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한 대로 가던 거 어쩔 수 없이 두 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한해줘야 되는 거죠. 짐 형태도 그렇죠. 짐이 만약에 굴러가는 형태의 짐을 위에다 실는다, 근데 이게 도저히 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옆에 이거를 뭘 붙인다, 이거를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도저히 굴러가는 거 체결이 안 되는 짐이면 애초에 싣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화주가 애초에 나무로 이걸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절대로 굴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싣도록 해야 되죠. 선진국은 다 이렇게 포장해요. 이게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톤백 보세요. 톤백 이거 2층으로 쌓는 거 이게 말이나 되나요? 톤백은 무조건 1층만 쌓아야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2층을 쌓을 거면 박스를 만들어 갖고 제대로 실어 갖고 와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얹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짐을 갖고 오는 거 뭐 대형 건설사나 뭐 선박이나 뭐 수많은 이런 대형 회사잖아요, 이런 화주들한테 이걸 강제해야지. 그거 화주한테 강제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거 짐만 받아서 그냥 운반만 하는 이런 운전자들, 이 운전자 개인개인한테 벌금을 때리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아니 화물차 운전자가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 그걸 포장을 새로 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속의 방향, 규제의 방향이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토부 장관님 계실 텐데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또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될 거고 저희 모두 큰 고통에 빠지게 돼요. 표면적인 몇 가지 일들에 단속하는데 이런 데 급급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